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묵상 본문이면서 또 주일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무력함 사이에서 20세기에 인류는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저희가 20세기에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류의 업적이 있었던 세기가 언제인가 본다면 아무래도 20세기일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한번 꼽아보실 때 가장 멋진 성취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패션, 과학, 의학, 기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달에 인간이 간 거 아닐까요? 네. 뭐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한 일이죠. 토끼가 방아를 찢는 상상 속의 상징 속에 그 달의 표면에 공기보다 더 중력이 있는 무거운 비행기가 공중에 뜬 지 6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60년 만에 달에 사람이 발을 디뎠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1969년 7월 20일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TV에서 TV라고 그때는 하지 않고 그때는 테레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조크가 안방에 TV, 옆방에 테레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TV를 보라고. 그래서 야, 뭐 최근에는 한국에 그게 어디 스튜디오에서 찍었다는 괴담도 들었는데 예, 한국에서는 참 많은 이야기가 돌기도 합니다. 근데 가서 봤어요. 닐 암스트롱이 첫 발을 내딛었죠. 예, 그 사다리에서 달 표면에 발을 디딜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디뎠던 그 흑백 TV의 장면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예, 닐 암스트롱은 그때 유명한 얘기 많이 했죠. 뭐 시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인간에게는 한 작은 걸음 그러나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 그런 말을 했죠. 예,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잘 몰랐지만 세계적으로 유행어가 돌기 시작했죠. 달에 우리가 사람을 보낼 수 있다면 우리가 뭔들 못하겠어. 그런 유행어가 사람들에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창조성, 이 자연과 우주를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부응하는 능력과 잠재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먹으면, 노력하면 악성 인플루엔자도 극복할 수 있고 면역 질환도 극복할 수 있고 암도 극복할 수 있고 가난도 물리칠 수 있고 경제 난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동전의 한쪽 면입니다. 그 반대쪽 면에 보면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무력함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함을 주셨어요.
인간은 여전히 무력합니다. 생로병사를 우리는 주관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여전히 질병 앞에 약합니다. 자연의 변화 앞에 우리는 약하고요. 후지산이 다시 폭발한다면, 백두산이 다시 폭발한다면, 예, 그리고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우리나라 또 유럽 땅에도 지진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무력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분열과 대립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으로 무력해 보입니다. 전쟁 앞에서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인간의 삶의 두 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두 사람은 대단히 지금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말씀에 한 관리라고 나오는, 이제 공관복음은 같은 사건을 다른 카메라 앵글로 보여주는, 관점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죠. 마가 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마태 복음은 디테일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과 마가 복음을 비교해 보면 이 관리가 누군지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는 회당장이었던 유대인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상당히 인정받는 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죽게 된 거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의 딸은 12살이었다고 그럽니다. 그의 딸이 죽게 되자 이 야이로는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아들보다 딸이 훨씬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잠깐만 생각해봐도 저는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이입을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동화를 보든지 책을 읽든지 아니면 영상을 보든지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세월을 살면서 감정이입하는 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실감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지 않느냐고요. 우리하고 상관이 전혀 없을지도 모르는 얘기일 뿐이지 않느냐고요. 아니요. 우리 인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있던 이야기든지 다큐멘터리나 영상에서 굉장히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약간 꾸며내거나 과장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12살 난 딸의 죽음 앞에 있는 아버지의 절망을 저는 그만 감정이입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12회를 혈루증으로 하혈로 그 피가 멎지 않는 질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아주 극심한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구원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뭐 이런 교리적인 그거에는 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에게 가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그런 분이 가까이에 있다는 이야기. 그건 마치 토요일 저녁에 몸이 아픈데 약국을 찾지 못해서 아 비상 그 당번을 하고 있는 약국이 가까이에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의 어떤 기쁨, 안도감 같은 것이죠.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자동차 어려움을 또 사고가 났는데 나를 도와줄 또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혹은 기관이 가까운 데 있다 하는 것하고 너무나 유사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자신들이 무력하다는 것.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운데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우리는 마음이 교만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엉뚱하죠. 그런데 그들이 깨달은 것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들이 연약하고 지금 무력한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전적인 권한을 주고 전적으로 의지하겠다 그런 거예요. 내 비밀번호 키를 다 맡겨서 내가 의지하겠다. 이게 가난한 거예요. 한 명은 자기 딸을 구할 힘이 없습니다. 이미 숨이 멎었어요. 또 다른 한 명은 자기를 그 수치와 그 질병에서 구하고 치료할 힘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그 가진 슬픔과 그 고통과 수치를 무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내게 있는 핸디캡과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기로 삼아요. 그리고 나머지 세상을 볼모로 삼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신을 담은 관을 떠매고 분노를 터뜨리고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해요. 그리고 세상을 볼모로 삼는 것입니다. 인질범들의 이야기는 항상 그래요. 나머지 세상을 볼모로 삼아요.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고 너희들만 행복하고 평화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한번 당해봐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무력함을, 못남을,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자신들의 절망을 구원자인 우리들의 영혼의 사니테터 예수님이 설사 응급처치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사니테터는 별로 할 게 없어요. 붕대 좀 감아주거나 아니면은 응급처치를 해주는 정도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만약에 재난을 당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었으면 우리는 그 사람 구세주 취급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못난 거예요? 예? 아, 제대로 된 의사 올 때까지 특별한 거 하지 말고 당신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요. 움직이지 말라면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예, 그대로 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했어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구나. 그분이 더더군다나 우리의 구원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요. 그들은 땡 잡은 거예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야.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게 이제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무슨 얘기를 기대하셨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성경이 말하는 교리적인 이야기, 뭐 그런 얘기를 기대하셨나요? 여러분은 소방서를 찾으면서 뭘 기대하셨어요? 소방서란 국가기관 중에 하나로서 국가 예산을 얼마나 필요하고 뭐 그런 거 하고 소방서 찾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죠? 예. 불 났거나 재난이 있거나 내가 갇혔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와주세요죠. 와주세요. 예?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와주세요. 예? 전화해서 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거예요. 곧사이당.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청와대야. 가까이 가면 촤크럭. 예. 자물쇠 푸는 소리 들려요. 한 발자국 더 오면 쏩니다. 예.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게 아니야. 가까이 있는 게 아니야. 문 열고 개방돼 있고 들어가면은 그냥 같이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억세서블 하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그래서 가까이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신학자들이, 종교학자들이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분은 무소부지하고 전능하고 그리고 편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쉬었고. 이 말은 좀 멋있는 말이에요.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이렇게 잘 설명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우주는 확장된다고. 그래서 우주는 마치 주름같이 이렇게 펴면 더 커지는, 그래서 그는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렇게 광대하고 강력한 분인 하나님이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좋은 콘서트에 가보면 청중들하고 문턱이 없잖아요. 예. 바로 만나잖아요. 예. 바로 만나서 같이 호흡합니다. 경기장도 그렇죠. 바로 예. 평면 높이로, 예. 눈 높이로 우리가 같이 거기에서 호흡하고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기를 원하셨습니다. 접근성이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열쇠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병원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약국 가까운 데 있어야 됩니다. 상담사나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갈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 갈릴리 바다의 생선과 보리떡으로 우리와 같이 배를 채우시고 그리고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야이로는 명성이 있는 회당장이고 또 자기 역할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예, 니들 포지션 가진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나 야이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성경을 보면 공간 복음에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예수님보다 당연히 세상 육신적인 나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의 12살 된 딸, 그녀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나갔고 진심을 다해서 간청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네 마음이 참으로 가난하구나. 여러분, 인간의 아름다움이란 엄청난 창조적인 업적을 냈을 때만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자기 마음이 겸손했을 때, 그리고 생명해 주신 하나님을 비로소 진정으로 마음에서 인정할 때 인간은 아름답습니다. 이파리 끝에 마지막으로 걸려있는 이슬방울처럼이나 아름답습니다. 존 버년의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은 크리스찬 기독자입니다. 그는 헛된 도시를 떠나서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가면서 수많은 도시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괴의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그는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말립니다. 그는 귀에다가 손을 대고 스스로에게 외치면서 생명, 생명, 영생 그러면서 거기를 박차고 필사적으로 달려갑니다. 야이로는 바로 그런 사람과 같아요.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달립니다. 그런 일편단심의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싱겁게도 너무나 쉽게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액세스에는 비밀번호도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디 가든지, 왜 호텔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채워야 됐잖아요. 요즘은 일반 유저들을 이용객들에게는 비밀번호도 없습니다. 그냥 선택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단지 조건은 가난하면 됩니다.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좀 제가 이렇게 경박하게 얘기해도 된다면 하나님께 빨대 꺾기. 하나님께 빨대 꺾기. 꼭 꼽기만 하면 빨려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아무런 조건이 거기에 없고 아무런 저항도 없습니다. 주님에게 대신 주시는 대로 다 순종하며 받아야 합니다. 자꾸 우리 편에서 저항 걸고 자꾸 내가 가려받으면 주님과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두 사람은 주님 앞에 전적으로 그러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자기를 다 내어주십니다. 24시간 편의점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 근무합니다. 근무 시간도 없고 모든 사람의 정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치유하는 일 이외에는 개인적인 어떤 다른 일정을 하루 종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사역이 풍년이죠. 정말 풍년인 것 같아요. 제가 카톡 답할 시간이 목사님이 뭐 이렇게 먹을 때 쓰는 표현으로 내 카톡을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답할 시간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요즘 사역이 하드코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12시 넘어 집에 가는데 조금 일찍 간 거예요. 좀 일찍 가려고 생각했더니 12시 조금 넘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 시작할 때 앉아있는데 눈이 이렇게 감겼다가 뜨였다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분주한 가운데 개인적인 일정이 없는 가운데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러나 울타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근데 아니야. 놔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너무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가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접근성과 그 주님의 능력에 비하면 약 1억 분의 1 정도 되는 저에게도 접근하기 어렵다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워낙 바쁘시니까 스케줄이 많으시니까. 근데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요. 사람들이 이렇게 비키고 들어가면 의외로 쉽게 길이 다 열렸습니다. 잠깐 좀 비켜주실래요? 그랬더니 다 비켜놨어요. 야이로는 금방 예수님에게 억세스할 수 있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도 금방 사람들이 어떤 주석가는 뭐 사람들의 발 사이로 기어갔을 거다. 그런데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냥 좀 비켜주실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비켜놔서 금방 예수님의 뒤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었어요. 예. 뭐 저의 방은요, 뭐 사람들이 막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계단 두 개 올라가면 바로 있습니다. 예. 가서 쳐들어오시면 돼요. 기도해 주세요. 또 저하고 나누시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바쁘니까 아니요. 지레 포기한 걸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새벽 2시에 신방 오라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안 가나 가나 한번 실험해 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까이 계세요. 예. 구하면 찾는 거예요. 잠깐 좀 비켜. 이것저것 좀 비켜.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싶어. 그러면 의외로 너무 쉽게 열리는 거예요. 비밀번호 없어요. 영적으로 가난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보다 금방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님께 억세스 하십시오. 생각보다 쉽습니다. 두 번째, 번호는 3번이지만 두 번째예요. 예수님은 서로 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터쳐버려요. 억세서버리고 그리고 터쳐버립니다. 열두 해를 혈중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뒤에서 접근해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녀가 혼잣말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얘기할 사람이 없거든요. 오랫동안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았고 자기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금방 고개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 알았어. 너한테서 무슨 얘기가 있겠어? 하소연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아마 혼잣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서 혼잣말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즉 가디건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예.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런 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은 터치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지시면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료기구가 없고 그런 게 없을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만지시고 인정을 베푸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셨다 그런 얘기라. 그러면요, 기구가 좋았으면 예수님이 멀리서 한 거예요? 멀리서? 예? 베드로야, CT 찍어가지고 와. 야고보 줄 세워, 저기. 예? 이렇게 밀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 요한, 저기 말 안 듣는다. 가서 취침시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지셨어요. 소경의 눈을 만지시고 문둥병자의 몸을 만지시고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터치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것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돈을 많이 썼지만 고통을 더 겪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그녀는 부정하다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혈이잖아요. 이 피를 닦아내는 그 피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여러분? 위생적인 수많은 천이나 그런 휴지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빈궁한 살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감정이입하기가 싫은데 자기에 있는 옷들을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녀의 옷은 아마도 거의 다 그런 용으로 쓰이고 남은 누더기 옷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우리의 죄의 그런 더러움을 가지고 있는 부정한 자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뭘로 삼느냐면 내가 옳다 옳다 잘했다 잘했다 자랑하는 그 모습으로 부정을 닦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의는 그 부정을 그 피를 닦아낸 더러운 옷과 같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의 주님에게 억세스하지 않고 내가 하는 몇 가지로 위로를 삼거나 아니면 세상이 옳지 않다고 분노하는 정도로 내가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을 닦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걸로 연약함과 부정을 씻어낼 수는 없어요. 그녀의 위대함은 뭡니까? 예수님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제껴두고 내 존재를 몰라줘도 좋아. 내 이름을 몰라도 좋아.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 대신에 실제로 그 주님을 터치함으로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진리에 바로 억세스하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저도 그때 있었다면 정말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좋았겠다. 모든 대가를 지불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만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뒤로 다가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출혈이 즉시 멈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상호작용입니다. 예수님을 이 손댄 사람들이 어디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밀친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상호작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납니다. 손짓으로 만나고 터치로 만납니다. 그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터치입니다. 그냥 터치와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은 다릅니다. 상호작용이에요. 간절함은 응답으로 만나고 간구함은 채워짐으로 만나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방식이에요. 우리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케냐 나이로비에 그 세계 3대 슬럼인 슬럼가를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안전한 차를 타고 마치 대통령이 방탄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손을 들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내려서 걸어야 돼요. 손으로 만져야 돼요. 그들의 파리가 뒤덮인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터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컴퓨터 안에다 집어넣고 우리는 말씀을 살아낼 수는 없어요. 추상적인 말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집어넣고 우리는 세상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장인들은 손 쓰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화가가 손 쓰는 걸 두려워한답니까? 물감 손에 묻는 걸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쏙쏙 넣고 돌리는 거죠. 의사가, 외과 의사가 손 쓰는 걸 두려워합니까? 미장이가, 건축하는 사람이 손 쓰는 걸 두려워합니까? 미용하는 사람이 손 쓰는 걸 두려워합니까? 아무도 그러잖아요. 손으로 쏙쏙 넣어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망가지고 험한 만큼 그 인생의 이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 예, 그 손은 터치하는 손이었어요. 그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손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떠밀려 스치는 것과 인격적인 터치는 다릅니다. 마음을 만지고 말씀으로 터치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흘러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이제 치료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네. 서로의 상호작용, 서로의 만남, 서로의 터치의 결과입니다. 치유되었다라는 테라포이트 이 말을 쓰지 않고 구원받았다, 소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치유와 구원은 다른 표현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 나와서 치유받았죠. 9명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치유받았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9명은 치유받았고 한 명은 구원받았습니다. 치유는 부분적인 회복이고 구원은 전인적인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 온전하게 건져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구원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영원히 건져내시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주인으로 현혹하고 그래서 죄는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거짓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고 죄는 중독성이에요. 예, 탐닉하고 거기에 중독되게 합니다. 은혜는요 중독성이 아닙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늘 새롭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입니다. 그리고 자유합니다. 중독이라는 건 되풀이 되니까 좋은 것 같지만 아니요, 속박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점점 망가뜨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깨어진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Brokenness. 우리에게 그 깨어짐을 통해서, 영적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고 고치십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마음은 깨어진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기를 심판으로 완전히 이기실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억세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터치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걸음으로, 내 손의 터치로 그래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귀족의 방탄차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걸음으로 걸어서 말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편견 없이 자기를 열고 다가가서 또 내 마음을 열고 더 적극적으로 형제에게, 자매에게 다가가는 접근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생활 속에서 인격적으로 터치가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고 여러분 초대하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만지기 원하고 또 주님 앞에 가난하고 또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한 주를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있는 그 먹먹함으로 하나님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주시면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만지고 인격적으로 터치하고 또 접근 가능한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뭐 벌써 다 일어나셨는데 그럼 한 번 더 일어나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 네 믿음이 크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은 왜 불이한가 이런 종교철학적인 무신론적인 질문은 저는 이제는 다 버렸고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나의 관심에 주님은 나에게 가까이 계셨던 분입니다. 내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내 마음을 만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나의 영적인 가난함을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치유하고 구원하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건져낼 수 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겠습니다.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오.